다시 시작하는 거야. 바스콘의 윤성형 감독이 10년 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배우들과 함께 말이죠. 영화 파스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성현 감독의 차기작을 무척이나 기다렸을 텐데요. 보고 싶었잖아. 파스콘 이후에 윤성현 감독은 쇼박스와 본영이라는 작품을 진행했었습니다. 본영은 통일된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사이버 펑크 영화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무산되면서 사냥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느라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인데요. 본영이 무산되긴 했지만 사이버 펑크 장르의 한국 영화라니, 야 이거 기대되는데. 사냥의 시간이 잘 돼서 본영의 개발도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이버 펑크의 나라죠. 아무튼 본영이 무산되고 사냥의 시간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어릴 적 봤던 매드맥스, 터미네이터, 아키라 등이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다시 한번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윤성현 감독은 이런 장르의 덕후라고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덕후가 감독이 되면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윤 감독이 찐 덕후인지는 이번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시나리오를 쓸 당시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어릴 때 영향을 준 영화를 바탕으로 현시대 젊은이들의 삶을 동화적으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의 시간은 디스토피아적이고 암울한 금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닥친 또 한 번의 경제 위기.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그로 인해 생긴 수많은 빈민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등장인물을 살펴보죠.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콧날. 어떡하지 너? 어? 이재훈은 범죄를 설계하는 설계자 준석을 연기합니다. 이 그룹의 리더로 느껴지네요. 얼마 전까지 18, 18살을 연기했던 박정민은 범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 상수를, 요즘 정말 기세가 좋은 실전은 기세야. 최우식은 친구들의 범죄를 걱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의리파 기운을, 추울 땐 참는 남자 범해하자 안재홍은 개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조달하며 친구를 위해서라면 고민 따윈 하지 않는 장호를 연기합니다. 설계자부터 정보원,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친구, 손재주가 좋은 친구가 팀을 잃어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퍼 무비의 느낌도 나고, 나는 잃을 것도 없잖아. 외모적으로도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이미지는 마티오 카소비츠 감독의 증오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파동이 잘 맞는, 아 역시 파동이 맞아, 박혜수가 이들을 사냥하는 사냥꾼 한으로 출연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긴장되는 음악과 함께 빈민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출소하는 준석을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기운과 장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계획을 틀어놓는 준석,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함께하는 친구들. 잠깐, 기태 아버지는 총을 팔고 있네요. 이들이 노리는 곳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사히 탈출하는 듯 보였지만 한이 등장하며, 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사냥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쫓기는 친구들의 모습과 함께 이번 예고편은 끝이 나는데요.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영화의 설정이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든 디스토피아적인 금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앞서 제작된 비슷한 배경의 영화들 내추럴 시티나 인나,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등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윤성현 감독인데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결국 감독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세계관 구축과 시각적인 배경일 텐데요. 배우들이야 뭐 워낙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라 오히려 든든할 것 같고요. 건축물 헌팅에만 1년의 시간을 들이고 한정적인 제작비 내에서 소화하려고 파수꾼과 비슷한 야! 찾았다! 표현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티나는? 파스콘의 제작비가 5천만 원이니까 제작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최고야? 제가 최고다.
시각적으로 참고한 작품은 증오, 칠드런 오브 맨, 매드맥스, 터미네이터라고 합니다. 매드맥스와 터미네이터를 오마주한 장면도 있다고 하네요. 박혜수가 연기하는 한이 T80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제작비는 90억으로 알려져 있고 홍보비까지 더해지면 대략 1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손익분기점이 300만 정도 되겠네요. 2018년 7월에 촬영이 마무리된 영화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019년에 개봉했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개봉이 좀 늦어졌습니다. 배경이 미래라서 프레임마다 리터칭하느라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화제에 도전하다 밀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창고 영화인지는 역시나 뚜껑을 열어봐야겠네요. 아무튼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르의 영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요즘 가장 핫한 배우들. 더는 일것도 없잖아. 윤성현 감독의 연출. 어디 있든 벗어날 수 없어. 영화 사냥의 시간 직접 확인하고 보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고모.